미트도 갖고 가시죠? 아니요 아니요 이루스블러만 갖고 가겠습니다. 비시즌 기간에 몸도 좀 지금 잘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뭐 가서 본진이 이제 들어왔을 때 첫날부터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합류해서 좀 더 잘 할 수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먼저 가는 거기 때문에 내일부터 당장 가서 훈련을 임해서 몸을 한번 잘 만들어 더 잘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. 인접성 운동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안에 장 근육이라든지 뭐 작년에 있었던 햄스트링 부상 치료라든지 이런 거를 병행하면서 뭐 상체 하체 밸런스 턴 동작까지 여러 가지로 이번에 좀 몸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캠프 간에 또 발걸음이 좀 가벼운 것 같습니다. 페이스를 조금 빨리 올렸던 것 같아요. 예, 작년에는 또 뭐 일루스를 많이 또 포지션이 어디로 갈지 정해지지 않고 캠프를 출발한 것과 지금 올해는 좀 이루스로서의 좀 더 경기에 좀 나가야 된다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좀 더 빨리 준비하고 미트도 갖고 가시죠? 아니요 이루스블러만 갖고 가겠습니다. 뭐 명예회복이라기보다는 같이 이제 우리 주연이랑 또 우리 후배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뭐 넘어지고 뭐 같이 대화도 하고 하면서 같이 뭐 경쟁자가 아닌 한 팀의 일원으로서 정말 같이 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하려고 이루스블러만 챙깁니다.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뭐 수많은 뭐 힘든 거 다 이겨내고 또 이렇게 왔으니까 이 또한 또 이겨내고 38세에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나는 이제 38세가 되는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한테도 모범 사례가 되는 그런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더 책임감이 크고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평소에 좀 도구 가방에 붙이는 스타일인데 글러브이 너무 소중해서 지금 핸들링하는 가방에 지금 챙겨서 혹시 핵이나 구겨질까봐 지금 핸들링하는 가방에 챙겨서 고이고이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. 되게 아침 9시부터 시작이었는데 도착하니까 7시가 좀 넘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침밥도 먹고 이천구장의 모든 좀 이런 거 시설도 다 돌아보고 그러면서 되게 가는 발걸음이 뭔가 좀 알아가고 싶고 배우고 싶고 되게 설레이고 그런 마음으로 가서 몇 시간 되게 오랫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겹지 않고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신인들이 너무 또 참여하는 저기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는 자세들이 너무 좋아서 또 거기서 배운 것도 있고 저 스무 살 때는 저렇게 참여 못했는데 이렇게 참여하는 모습에 감동도 받았고 또 같이 이런 계기가 아니면 할 수 있는 계기가 많지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저런 장난도 많이 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일단 지난 시즌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올 시즌 정말 저한테는 중요한 시즌이고 구단에서도 중요한 시즌이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팀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에 좀 더 이렇게 먼저 가게 됐습니다. 일단 웨이트를 벌컵보다는 좀 더 순발력 있게 순간적으로 잘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웨이트 방법을 좀 바꿨고요. 저나 지환이나 청은이 형이랑 셋이서 같이 겨울에 열심히 했습니다. 네, 뭐 타격이 좀 잘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. 군형한테 잘 배우고 있습니다. 그때는 워낙 느낌이 좋았기 때문에 정말 안 잊어먹으려고 정말 하루에도 계속 수십 번 그 생각만 하고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느낌을 가지고 이번 캠프 때도 잘 보완해서 작년 그때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렸으면 좋겠습니다. 시즌 때 영상도 많이 보는데요. 일단 그 제가 치는 거잖아요. 제가 치는데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느낌을 안 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자꾸 경쟁 하시는데 저는 진짜 선배님이 제 우상이었거든요. 제 고등학교 때 정말 같은 팀에서 같은 포지션으로 뛴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뜻깊고 그렇지만 또 여기 또 프로는 또 프로의 세계도 다르니까 정말 잘해서 군영이랑 정말 좋은 시너지를 났으면 좋겠습니다.